설숭어를 아십니까? 첫눈이 내리고 난 뒤 본격 추위가 시작되면 더 단단하게 살이 오른다 해서 이름 붙여진 겨울철 별미입니다. 서해 바다 칠산 어장에서 건져올린 전북 부안의 설숭어가 특히 유명한데요. 설숭어 풍년을 맞은 부안에 지금 미식가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놓칠세라 축제까지 마련해서 손님을 맞고 있는 부안 상설시장 세상발견 유레카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내린 후면 연한 육질 자랑하며 대세로 떠오르는 생선 모치, 모살치, 동어, 수어 별칭도 많은 이 계절의 별미 설숭어다. 겨울에 먹어야 제맛인 설숭어 찾아 부안으로 가보세요. 청정서해 칠산 어장은 지금 설숭어 풍년이다. 그 많은 숭어들이 집결하는 곳 중 하나 전북 부안 상설시장인데 숭어 실어 나르는 트럭들로 입구부터 요란한 시장. 매년 이맘때면 이곳은 그야말로 숭어 반 사람 반이 된다. 튼실하게 살얼은 요 녀석들을 보라.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눈이 많이 올 때 먹는다고 그래서 설숭어라고 그러는데 이제 날이 추워질수록 숭어는 육질이 좀 좋습니다. 침도 좋고 맛도 좋고. 잡아올린 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지치지도 않고 팔딱팔딱 뛰어오르는 설숭어들.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골라 골라 눈치 싸움 속에 경매가 시작됐다. 공평한 배분을 위해 이들이 택한 방법은 가위바위보. 이겼어. 가위바위보. 네, 이겼어요. 제가 1등 이겼어요. 부안 어민들의 강한 생명력과 꼭 닮은 서해 설숭어. 겨울만 되면 시장 상인들은 제철 맞은 숭어 덕에 신바람이 난다. 숭어는 크기가 큰 것 위주로 회를 뜨는데 껍질과 뼈를 발라내면 불그스름한 속살이 드러난다. 숭어는 겨울철이라 거시기잖아. 여름에는 숭어는 그냥 줘도 안 먹어. 겨울에는 숭어가 금값이고. 씹을수록 입안에 감도는 단맛이 일품인 설숭어. 숭어가 지나간 뻘도 달콤하단 말이 있을 정도라는데 육질이 더 연해지는 겨울이면 숭어 찾는 미식가들로 줄을 잇는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 서민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아왔다고. 그렇게 숭어의 하얀 속살과 붉은 속살의 조화. 장미꽃이 피었구려. 장미색하고 너무 흡사해서 내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한 점을 먹을 때도 이렇게 식감이나 이런 게 코를 떠나서 일식집 회 먹는 식감 그대로를 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설숭어 맛을 쫓아 몰려드는 사람들로 겨울 부안시장은 그야말로 북새통. 오랜만에 시장도 활기를 띠고 상인들의 지갑도 두둑해진다. 경제 살리는 숭어. 네가 효자다 효자. 설숭어니까 맛이 탱글탱글하니 아주 쫀득쫀득하니 좋다. 김제에서 먹으러 왔어요. 12월 1월 숭어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1월까지가 맛이 괜찮아요. 쫀득쫀득하면서 달콤하고 하여튼 식감이 좋아요. 식감이. 어찌 이 대목을 놓칠 소냐. 매년 이맘때면 부안시장 상인들이 제대로 큰 판을 벌인다. 바로 부안 설숭어 축제. 부안도 알리고 설숭어도 알리고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예전에는 무대 행사 위주고 하루 행사를 했던 거를 지금 이제 저희 문화관광사업이나 여러 가지 상인분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금은 3일을 진행을 하는데 단순히 보고 뭐 사고 먹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즐기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질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담백해진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설숭어입니다. 축제에 가무가 빠질 수 있나? 와글와글 북적북적 시장 가요제도 열렸다. 왕년에 노래 한 자락 했던 사람들 줄을 서시오.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설숭어 축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 지나고 나서 소리가 보니까 눈 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입니다. 부산에 해는 우리도 작잖아요. 근데 누님들도 같이 모시고 오셨어요. 노래를 불러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 맛있겠지요. 숭어 먹고 우이도 다지고 제대로 물만난 아저씨.
신바람 난 현장. 무대도 객석도 뜨겁다. 아, 뜨거워. 부안 출신이라는 가수 진성 또한 설승어 예찬을 늘어놓는데. 여러분, 숭어 하면은 부안 아니겠습니까? 부안 하면 숭어. 제 어린 시절에 숭어 때문에 참 재미도 많이 느꼈고, 잡아가지고 회로 먹었고, 찌개로 끓여 먹었고. 여러분, 부안의 참숭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숭어 화이팅! 오늘은 나도 강태공이 되어보자. 설숭어 축제의 하이라이트. 팔딱팔딱 힘 자랑하는 숭어들과의 한판 대결이다. 맨손으로 숭어를 잡는 행사. 너도 나도 호기심 가득. 구경만 할 게 아니라 팔 걷어붙이고 나서볼 일이다. 숭어 이 녀석 꼼짝 마라. 하지만 너무 추운 날씨. 단단히 체비부터 갖춰야 한다. 왼발을 잡으시고요. 사과를 가져갈 거요. 일단 하나라도 잡아야죠. 어른아이 할 것 없다. 맨손으로 잡는 숭어.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선 그 짜릿한 손맛을 알 수 없다. 설숭어가 눈앞에 있는데 이 정도 순한쯤이야? 숭어 한 마리 잡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 숭어 앞에선 친구도 없다. 숭어가 잡히느냐 내가 뒤집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낚아낸 감동이란. 좋죠. 최고지 기분. 이런 기분 처음이지. 네 마리 잡았는데요. 세 마리는 그냥 나눠드리고 딱 한 마리만 가져가겠습니다.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어때, 이런 경험 장치 않은데. 아, 운이 좋았어요. 애들 데리고 왔다가 잠깐 들렸는데, 아, 이런 기회까지 잡고 오늘 기분 좋습니다. 숭어 축제니 숭어 맛은 보고 가야 할 터. 맨손으로 낚은 숭어를 그 자리에서 연탄불로 구워 먹을 수도 있는데. 옛 추억 떠올리며 맛보는 설숭어 맛. 노릇노릇 참 잘도 구워졌다.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처음 먹어봐요. 아, 맛있어. 최고. 자신이 낚은 고기를 탁본으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 찰칵찰칵 디지털 카메라로 순간을 담아낼 수 있는 요즘엔 보기 드문 풍경. 어탁이렸다. 아, 이거는 바로 이제 어탁 체험이라고요. 예전에 원래 중국 송나라 때부터 행해졌던 체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때는 고미술품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탁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은 물고기의 생김새와 특징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물고기와 조금 더 친근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하는 체험입니다. 숭어에 먹물을 고루 발라주고 화선지를 덧대고 모양을 찍어내면 완성되는 어탁. 처음 해보는 체험에 부모님도 아이도 제대로 신이 났다. 뒤집자. 와. 와. 신기하지? 돌리기는 했는데 물고기가 죽어서 불쌍해요. 먹물이 칠해서 뭔가 그 징그럽기도 했는데 애들하고 하니까 좀 실감이 났었어요. 지금 부안 사는데도 여기 처음으로 와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고 생각보다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오늘 원래 눈도 많이 왔었는데 날씨도 받쳐주니까 애들하고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감춰뒀던 나만의 숭어 요리법을 뽐내는 시간. 볶고 튀기고 무치고 자신의 입맛대로 해먹던 요리를 사람들과 공유하며 축제에 정을 더한다. 뜨끈뜨끈한 열기에 그 맛에 모두들 겨울바람 매서운 것도 잊은 듯 하구랴. 진짜 맛있어. 맛있죠? 아, 평소 맛이 아니에요. 끝내줍니다. 근데 숭어를 이렇게 부쳐서 먹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맛있는데요? 뭐 이렇게 전과 또 회 무침 또는 뭐 찜, 여기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이 오늘 나왔는데요. 이런 것을 뭐 이제 부안 시장의 대표 상품을 대표 음식으로 선정을 해서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겠습니다. 숭어 맛주와 나섰다가 제대로 즐기고 가는 사람들. 축제까지 만난 덕에 그야말로 횡재했다.
보너스나 다름없는 행사가 이어지면서 양손 가득 겨울의 맛도 챙겨 돌아가게 됐는데 숨어도 싸게 써서 기분이 참 좋고요. 여름 나와서 여러 사람들 많이 있는데 병하니까 참 좋네. 집세가 정말 좋고 오늘 저녁이 너무 일찍 끝나서 오후에도 좀 연장해서 좀 더 오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설수 집세가 더 발전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통통하게 살얼은 숭어, 이 계절을 기다렸다. 과거 궁중 음식으로도 진가를 발휘했다는 맛 좋고 영양 풍부한 겨울철 별미. 설숭어 맛이 궁금하다면 부안으로 고고고!